일곱 번째 헬라입니다. 우리가 서방이라고 하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이 세 민족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건 골리앗과 같았던 페르시아와의 수차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리스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들로 구성된 도시국가 체제였는데요. 이들은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 서로 힘을 합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자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죠.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테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두 개로 갈라져 30년간 내전을 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내전은 언제나 망조였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20세의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어서 남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들을 모두 집어삼켜 그리스 연합 자체를 굴복시킨 알렉산더는 헬라 마케도니아 연합군을 꾸려서 이전에 페르시아의 침략에 복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334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젊은 왕의 호기로운 전쟁 여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334년에서 323년까지 터키,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지역 경계까지 가서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죠. 엄청난 영향과 충격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동방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서방과 동방이 서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헬라를 비롯한 헬라 문화와 철학을 속국에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은 마치 헬라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헬레니즘이라는 전혀 새로운 퓨전의 문화가, 그 퓨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물리적인 힘으로 속국들을 통치했다면, 페르시아는 조금 더 진전된 관용의 정치로 속국들을 통치했다면, 이제 헬라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통치로 세계화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의 어마무시한 세계사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일단 헬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초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헬레니즘은 난잡하게 짝이 없었던 이방 문화였지만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렉산더가 어이없는 죽음으로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죽고 난 이후부터 차차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죽고 나자 제국은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고 여러 개로 난립하다가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했던 안티오쿠스 왕조 두 왕조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는 처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치하에 있다가 218년에 두 왕조 간 벌어진 제4차 시리아 전쟁 때 유대는 이제 안티오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통치할 때, 이 헬라 왕이 통치할 때 유대의 헬레니즘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유대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 문화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엄청났거든요. 목숨을 건 저항의 줄을 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헬레니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헬라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적인 유대 독립투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마카비 가문이 주도하였다 하여 이를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덟 번째 로마입니다. 마카비 운동은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164년에 헬라 세력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카비의 승리는 완전히 본인의 힘으로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시 헬라가 1, 2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혜성같이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강국 로마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칭하는 파르티아 세력으로부터 기원전 200년부터 차근차근 땅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유대와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유대는 142년에 독립왕조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비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카비 가문이 대를 이어 통치를 했는데요. 3세대에 이르러서 왕권을 둘러싼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내전은 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로마가 개입할 명분을 주게 돼요. 그래서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성을 함락시키고 난 뒤에 유대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켜버립니다. 이 시기 로마는 점점 땅을 넓혀서 지중해 일대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벌어진 로마 내부의 권력 다툼 가운데 카이사르의 양자인 폼페이우스가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헬라 제국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7세를 주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함으로써 제국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티움 전쟁으로써 이제 더 이상 로마에 대적할 사람도 민족도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로마는 더 이상 적이 사라져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 곧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되었음을 온 제국 가운데 선포하고 황제로 추대해서 원로 정치에서 황제 정치로 전격 조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속주마다 황제 신전을 세워서 이제는 신정 통치 체제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로마가 제국으로서 통치를 시작한 그 시점 유대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해줬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 운동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유대는 평화로웠어요. 바로 그 무렵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약 주전 4년경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마구가 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유대 소년 청년으로 성장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유대에는 갈릴리 폭동이 일어나는 등 로마와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유혈 충돌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죠. 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주후 30년경 로마 사형법인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속에서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 곧 부활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 새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교회였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그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제국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후 1세기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들은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고 외워보는 성경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중포 수이가 앞앞에 헬로 수이가 앞앞에 헬로 역사를 읽어보고 외워보는 성경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중포 수이가 앞앞에 헬로 수이가 앞앞에 헬로